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제가 크레스티드 개코를 부화도 시켰고 이 친구를 어떻게 기르는지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도 있고 정보로 표 또 출시된 제품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 겸사겸사 오늘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이 도마뱀을 한 번쯤 이 친구를 길러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제가 부화시킨 아이인데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아담한 통인데 보통 여기서 몇 개월 정도 기를 수 있는 통이에요. 자, 이 친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슝슝슝. 자, 전면이 투명해서 굉장히 잘 보이는 통이고요. 자, 이 친구는요 지금 태어난 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된 친구인데요, 아직 애기 때는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 손을 잘 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사료를 먹이고 집에서도 친숙하게 편하게 실내 온도에서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도마뱀이죠. 자, 보이십니까? 날름날름 혓바닥 짱 귀엽죠? 오늘 이 친구들에게 새로 출시된 먹이와 영양제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건 바로 푸디칼, 푸디비타, D3가 들어가지 않은 거, D3가 들어간 거. 자,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자, 꺼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있고 색깔은 약간 미숫가루 색깔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분말 입자입니다. 그래서 물에도 굉장히 잘 녹고요. 친구들이 소화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흡수율이 좋다고 해야 되나? 냄새 같은 경우에는 미숫가루 냄새 나요. 약간 고소하면서도 약간 건어물 냄새? 하여튼 나쁜 냄새는 아니고요. 굉장히 친숙한 냄새가 나네요. 자, 이거랑 오늘 제가 자주 쓰는 이 개코 푸디 이거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듯이 우리 친구들도 비타민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고 칼슘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끝. 그리고 제가 하나를 다 썼기 때문에 새 거를 하나 뜯었어요. 짜잔. 오, 이렇게 포장이 역시나 깔끔하게. 오! 야, 역시 뜯을 때마다 느낀 건데, 진짜 살짝 건드렸는데 밀가루보다 고와요. 자, 이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꺼낼까? 제 첫째 릴리 화이트인데요. 자, 친구야, 냠냠하자. 냠냠, 냠냠. 오케이. 자, 보이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먹는 거 보이십니까? 후딱 늘어나라! 이렇게 멀리 하면 슉! 슉! 오! 짱 길어지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가지마. 자, 굉장히 잘 먹는 모습 보이죠? 원래 이 친구는 귀뚜라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오, 근데 진짜 오늘은 맛있어서 그런지 잘 먹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맛은 개코푸디의 베리망고 맛이고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잘 먹네. 진짜 브루 에디션입니다. 여기에 제 마크가 박혀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자, 우리 곤충화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브루 에디션이죠. 자, 그런데 이 통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열 수가 있어요. 짜잔. 자, 그리고 릴리 화이트를 넣어줄 겁니다. 보통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성체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번식이나 이런 것도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최대 장점은 진짜 360도 완전 투명이어서 모든 공간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바로 슉슉슉슉 물티슈로 닦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게 직사각형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서리 부분에 때가 잘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칫솔로 닦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숨구멍도 많이 나 있고요. 자, 어이구 어이구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고로
D3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는 이제 주행성과 야행성 도마뱀의 차이일 뿐이지 안에 들어간 입자나 냄새나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요거는 트루츠 버전이라 해서 과일이 6종이나 들어가 있대요. 단백이 아닌 고급 단백질 원 사용해서 뉴칼레도니아의 개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베리망고 맛은 고급 단백질 원을 사용하여 잡식성인 똑같은 말이죠? 하여튼 딸기랑 망고가 주 원료로 들어간 거라고 하네요. 아, 바나나까지. 어쨌든 이것도 되게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동해 등의 유충이 30% 이상이 들어갔대요.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식용곤충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개코푸드 제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생물들이 잘 먹고 잘 크는 거 봐서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프리바이트는 이제 사이 있는 곤충을 먹이기 힘든 분들이 이거를 물에 타서 굳혀서 먹이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팩맨이나 화트프 비어디 드래곤한테 짱짱맨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은요, 진짜 사육이 간단하고 만약 파충류를 한 번쯤 길러볼 입문자라면 한 번씩 꼭 거쳐야 하고요. 이런 영양제 용품들도 브루가 추천해주는 거 쓰시면은 웬만하면 다른 별탈 없이 잘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수 영양분이니까 꼭 먹여주셔야 되고요. 자연에서도 교목성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릴리 화이트 꾸며준 사육장처럼 이런 식으로 덩쿨이나 가지유목, 다음에 코르크보드 등등 나무로 이용된 것들로 세로로 높은 통으로 꾸며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먹이는 먹여보았고 세팅법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맨 뒤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